아, 저희는 이제 BTR 커머스라고 하는 그 수제 맥주 수입사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맥주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옴니폴로라는 딥시 브루어리의 맥주들을 오늘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비앙카 고제라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우트 포터 그리고 이제 IPA 제품 예 이렇게 좀 종류를 가지고 나왔고요. 패키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네. 아, 이 패키지는 대표분께서 디자이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쪽 디자이너를 하시던 분인데 그거에 모티브가 많이 이제 실려 있는 제품들이라 모든 제품들이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잔 이미지도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많이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예,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는 회사여서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시다면 비앙카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비앙카의 이제 고제라는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들어온 제품 중에서는 이제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이제 더블 피넛 버터라는 고제 시리즈인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고제 느낌의 그 짠맛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그 과일 맛이라든지 그런 산미를 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적인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쓰여지는 재료 자체도 맛을 내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앙카 블루베리 그런 이름이라면 블루베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벨기에 크래프트 맥주 전문 수입사 윈비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희의 그 대표 맥주는 델리리움이라고 하는 맥주고요. 이번에 가져온 거는 두 가지인데 이 델리리움 녹터넘이라고 하는 거랑 델리리움 레드라고 하는 맥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델리리움 레드는 그 체리랑 엘더베리를 듬뿍 넣어서 만든 맥주고요. 요즘 같은 여름에 잔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이 맥주를 부어서 드시면 엄청 시원하게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맥주 스타일이고요. 델리리움 녹터넘은 그 스타일은 다크 스트롱 에일인데요. 이게 델리리움 녹터넘이라는 뜻이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환각의 밤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그 말이 붙었냐면 이게 도수는 8.5도로 되게 높은데 벨기에에서 이게 음용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마시다 보면 이 라벨에 그려져 있는 이 핑크 꽃길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그 스토리가 내려져 오는 맥주라서 이런 그 환각의 밤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네. 계신데 네.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뭐 바이젠이나 뭐 IPA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에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맥주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람빙 맥주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랩스는 그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가 발원할 때부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에 효모를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드라이 효모가 아니고 액상 효모를 공급하는데 그 액상 효모는 관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살아있는 생 효모를 바로 맥주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는 대부분 액상 효모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효모 판매회사는 화이트 랩스, 와이스트 이런 액상 효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액상 효모를 사용을 해서 지금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많은 좋은 맥주를 내고 있는데 몇 종의 효모를 취급하고 계신지? 거의 한 100여 종 정도의 효모가 나오고 매년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는 효모는 빼고 자기의 컬렉션 중에서 새로운 효모를 추가시키고 하고 한 100여 종 정도를 계속해서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드라이 효모 같은 경우는 보통 10몇 종, 한 12종, 13종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대량 생산해야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크래프트 맥주는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모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100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착이 가는 효모가 있으신지. 화이트의 창립자인 크리스 화이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WP001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로 많은 크래프트 맥주에 이를 도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좋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001이 제일 좋은. 네, 감사합니다.